오늘은 장흥군 관산읍의 시골 폐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 면적이 357평의 넓은 대지와 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도로가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폐가가 있는 대지와 전 사이의 넓은 도로는 대형 큰 차량도 문제없이 왕복 가능한 곳입니다. 시골 폐가 앞에 있는 밭도 큰 도로도 붙어있고 주택도 마을회관 앞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등기가 없어서 철거하면 바로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가들은 멋들어진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총 매매가 5,800만원이고요. 327평을 나누면 평당 17만원 선에 가격이 형성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장흥군 중에서 관산읍 소재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생활기반시설이 잘 발달되는 관산읍 소재지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서 새벽에도 편의점을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공부상 내용을 말씀드리고 현장 안내를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57평, 주택은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이 없습니다.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해도 좋고요. 주택 내부를 살펴보면은 쓰러져가는 시골집은 아니라서 리모델링도 가능하나 지붕은 슬레이트라서 지붕 개량과 실내 내부 리모델링 하시면 비용이 많이 들고 코너 진출입도 훌륭해서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이 없어서 대장 말소나 멸실 등기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철거 가능합니다. 상수도를 사용을 하시고 계셨으나 난방은 따로 사용을 하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을 초입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 지적도상 도로가 인접이 되어 있어서 대형 차량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주차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축사는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주택 대문 앞에 있는 넓은 밭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문 앞에 30m도 채 안 되는 성인 발걸음 두세 걸음만에 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대지 면적을 빼고 지목이 임야 다 포함해서 270평입니다. 모양도 반듯한 정사각형의 토지는 이곳에 집을 건축을 해도 되고요. 기존의 폐가와 같이 별채 본체로 나누어서 건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시면 계획관리지역이라 대지 57평이라 22평, 23평 이하로 건축이 가능해서 자그마하게 대지 위에 건축하시고 대문 앞에 있는 넓은 밭은 경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밭은 넓은 지적도상 도로가 인접이 되어 있고 3-4m 이상의 넓은 폭을 지녔습니다. 도로보다 땅 꺼짐이 있거나 하지 않고 도로와 밭은 토지와 평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흥군 관산읍 용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산읍과 1.9km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어서 차량으로 5분 내에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산읍은 읍 소재지라 생활기반시설이 잘 발달이 되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장흥군에 임장이 있을 때면
관산읍의 시장을 보기도 하는 곳입니다. 해당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대지가 거래된 내역이 없어서 관산읍 소재지를 살펴보면은 관산읍 소재지는 평당 50만원에서 200만원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매물의 가격은 5,800만원이고요. 총 327평에 17만원입니다. 마을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문 앞에 많은 차량을 주차가 가능합니다. 마당 안에 주택이 보이고요. 주택 앞에 창고 두 동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창고로 가보겠습니다. 한쪽에 있는 창고는 경랑 철골조로 이렇게 넓게 창고를 만드셨습니다. 창고 안에 자개장, 장롱은 주인분의 아버님은 나전 칠기 기술이 있으셔서 이렇게 자개장이 창고에 있는 겁니다. 난방을 구들장으로 사용을 하셔서 연기가 밖으로 빠질 수 있게 굴뚝도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주방 겸 거실이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오른쪽에 안방이고요. 각 방의 사이즈는 넓었습니다. 안에 12자 장롱이 들어갈 만큼 크기는 넓고요. 안방에는 편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실내 욕실이 있습니다. 실내 욕실 안에는 좌변기가 없고 외부로 화장실을 이용을 하십니다. 넓은 방이 또 하나가 있고요. 이 안에는 싱크대도 놓아져 있습니다. 주택 뒤편에는 아궁이도 보이고 있고요. 넓은 방 두 개, 주방 겸 거실, 실내 욕실이 있습니다. 실내 욕실 안에는 화장실이 없고 외부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제 주택에서 나와서 바로 대문 앞에 있는 밭으로 가보겠습니다. 진입로와 도로 사이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토지와 해당 도로 사이에는 땅 꺼짐이나 움푹 파지거나 이런 게 없이 둘 다 평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모 반듯한 경작용 토지입니다. 넓은 토지에 시골집을 원하시는 분이시나 꼬불거리는 시골 길보다는 넓은 진입로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편의시설도 가까이 있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장흥군의 폐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